포항시는 5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.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환경부가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. 이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합니다. 총 48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이곳에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연구지원단지도 들어섭니다. 이 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계획 수립과 기술 개발 지원,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, 자원순환 체계 관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. 시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배터리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환경부, 경북도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.